신약이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23년도에 휴미라라는 게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료가 되고요. 다가오는 만료들이 많습니다. 근데 23년도가 유독 좀 많이 보이시죠? 그래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거의 20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이 휴미라라는 시장이 있는데 과연 셀트리온은 이거에 대한 시밀러를 준비를 했을지 보겠습니다. 네, 준비가 되어 있네요. 휴미라라는 이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이 23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,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은 매출은 이렇게 계속 준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 매출을 대체하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했는데,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대망의 비장의 무기 짐펜트라가 있죠.